안녕하세요, 포바입니다. 오늘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스를 다운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핫한 게임인데, 아니,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스팀에 보니까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글이 정식적으로는 따로, 패치가 안 되지만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패치하는데 약간 잘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여기 옵션 보면은 뭐, 볼륨, 음악, 시각 효과, 조이스틱 표시 뭐 이런 거 있는데, 데미지 표시 이런 거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품 볼게요. 약간 이건 유물 같은 건가? 컬렉션인데, 뭐 경험치 보석이고, 뭐 자기가 획득한 아이템 같은 걸 컬렉션 한 거, 건가 봐요. 그리고 업적, 뭐 달성, 뭐 레벨 달성, 뭐 레벨, 지팡이 레벨 7, 뭐 많은 레벨 7, 달성, 달성, 적적치, 10만 마리 적을 물리쳐라, 뭐 이런 거. 해금, 크로치. 뭐 이런 보상도 주네요. 업적 보상 강화는 파워 목록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갑옷, 최대 체력 회복, 속도 범위 엄청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활 50% 생명 1회 부활한다. 10,000원. 탐욕 200원. 뭐 골드 획득력 증가 이런 것도 있고, 레벨당 경험치 증가, 획득력 증가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시작. 안토니오, 이멜다, 네 가지가 있고, 안토니오는 레벨 10마다 10% 데미지를 추가로 입힌다. 레벨 5마다 10%. 레벨 5마다 발사체 속도 증가. 영구적으로 발사체 한 개가 추가. 자, 일단, 요건 해금이 안 됐고, 해금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100골드, 100, 아, 10골드, 100골드, 500골드. 이거 일단은 확인. 시작. 키는 WAS. SD 공격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자동으로 방향에 맞춰서 잘 공격합니다. 이건 뭐지? 그냥 장애물 같죠? 자, 이런 식으로 미묘한 컨트롤이 됩니다. 아, 화살표 켜도 됩니다. 키보드 화살표 켜도 되고. 야, 이거 어우. 이 약간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 이거 밑으로는 쏘나? 밑으로는 못 때리네? 좌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썰어주고. 아, 여기 컨트롤. 자, 요런 그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레벨업. 캐릭터 주위를 도는 책을 생성합니다. 짧은 딜레이가 있다. 투사체 한개 증가. 머리 위로 도끼를 던져 공격한다. 투사체를 할까요? 도끼를 해볼까? 도끼가 왜안 나가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횃불을 없애니까 얘는 누구지? 좀센애 같습니다. 아우, 썰어줘야 되는데. 오, 도끼 세다. 자자, 도끼가 다 뚫어버리는 것 같아요. 위로 가면은. 자, 이렇게 도끼를 쏘면은 밑으로 뚫어록. 아, 아니네. 뚫진 않네. 자, 이런 좀비 같은 것도 뭔가 오고 있죠. 때릴 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딱. 하나, 둘, 딱. 하나, 둘. 아이고, 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경험치를 먹어야 되니까. 이 보석이 경험치거든요. 보석을 모아야 되는데, 이 몹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만만치가 않네. 자, 버섯 먹어주고. 오, 도끼가 나름 열일하는데. 성경책 할걸 그랬나? 잡았고. 어, 저거 뭐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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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와, HP 따는 거 보소. 물약 먹고! 미친! 일단 레벨업. 근처의 적을 자동 공격한다. 성수, 화염지대를 만드는 폭탄을 만든다. 폭탄, 폭탄. 와, 좀 어려운데?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은. 성수. 약간, 이 게임은 제가 보니까 광역 범위 공격이 좋을 것 같아요, 광역 범위. 자, 일단 돈 나오고. 뭐야, 이거. 69골. 채찍인가?
소사치 한 개 증가. 오. 레벨업 도끼 한 개 증가. 도끼가 두 개씩 나가고 채찍이 공격력 5 증가하고 마법 지팡이. 마법 지팡이 볼게요. 이건 피 채우는 건 없나? 아, 사망. 자. 그럼 이제 결과 값이 나옵니다. 뭐 채찍 2까지 올렸고 업적 달성 1분 동안 생존. 검은 신장이 해금됐고 도끼 성승 마법 지팡이 이걸 뭐 찍었다. 2분 40초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수집품은 또 생겼죠. 채찍, 약간 레벨업 했던 거, 그리고 성수, 코인과 장비를 얻을 수 있다. 아, 장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까 얻은 게 채찍을 얻었네, 그죠? 업적. 업적 아까 해금된 게 있었는데, 검은 심장. 이 검은 심장이 뭐 어떤 거지? 보러 가긴. 강화. 검은 심장. 이건가? 모양은 똑같거든요 지금. 일단 돈이 모였으니까 이걸로 파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업을. 돈이 모자라요 지금. 100원도 없습니다 지금. 자, 일단 시작. 이걸 계속 노가다로 계속 해야 되나봐요. 생존을 해가지고 돈 모으고 이제 강화시키고 또 돈 모으고 강화시키고. 여기 공격하는 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모아서 딱 물약 보석 먹고 그냥 치우고 모아서 딱 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 몹도 느리고 주인공도 느리니까 이 컨트롤은 나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왠지 어려운 거. 오, 양쪽으로 뜨니까 이게 좋네. 이거 좋네. 근데 약간의 그 각도가 좀 달라요. 좌우가. 뒤쪽이 위쪽으로 뜨니까 조금 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도망치면서도 때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왜 그렇게 뜬 거지? 근데? 당검. 방향 쪽으로 쏜다고? 아이고. 위로 가면 위로 쏘나? 밑으로 가면 밑으로 쏠 거 맞네. 당금도 괜찮네. 공속이 좀 느리고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하네요. 어우, 무서워. 오, 썰어 죽이. 아, 요거 빨리 보석을 모아야 되는데. 유인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보석을 냠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먹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먹고 오, 좋아. 오, 레벨업. 갑옷 최대 체력. 갑옷 성수. 공격 위주로 갑시다. 공격 위주로 무조건. 어, 이거 뭐지? 오, 돈인가? 우와! 아, 저 날라오는 거 저거. 어, 살았다. 여기 피하는 맛이 있네. 사이사이로. 좋아요. 5분 넘겨봅시다. 5분. 5분 동안 일단 버티기. 노가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치 먹고. 오, 이거죠. 성경. 좋아, 데미지. 응? 성경이 왜 안 나오지? 버그인가? 아, 나왔다. 아,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오네요. 나오다가 또 사라지고, 한 바퀴 돌고 사라지고. 물약은 따로 없나 봅니다. 자. 오! 채찍 들고 있는 해골. 잡아. 와, 보석 많다. 빨리 먹어야겠다. 자, 경험치 빨리 올리고.
레벨업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네. 이건 뭐야 이거? 자, 레벨업 환경책 투사창기 증가 마법 지팡이 봅시다. 마법 지팡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무기가, 오 마법 지팡이 되게 좋다. 잠깐만, 광력 데미지인가? 아니네. 일단 기염치를 빨리 먹어가지고, 이 성경책이 좋은 것 같아. 성경책 뱅글뱅글 도는 거, 이거 다 뚫어버리네 목을. 자, 일단 3분 50초 버텼죠? 계속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어느새 바퀴가 다 사라지고 해골로 다 지금 바뀌었어요. 우와. 자, 단검 성수 채찌 초사치 한개 증가. 성수 범위 20% 오 범위 20% 좋아요. 범위가 증가하니까 이제 몹들이 많이 왔겠죠. 자, 성수 쪽으로 몹을 좀 유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성수가 떨어지는 쪽으로. 자, 이렇게 위로 가서 먹어주고. 자, 길막은 주의해야 됩니다. 쳐. 아, 피가 벌써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 유령이 좀 빨라진 것 같지? 왜? 왜? 자, 마법 지팡이 투사치 한 개 더 증가. 자, 두 개로 이제 아이스보트 같은 걸 씁니다 지금. 자, 보물 발견 열기. 아까 69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주겠지. 자, 99원. 그리고 성경책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자, 투사체 지금 3개입니다 그럼. 가자. 이것도 뭐야 이거. 어? 물약이다. 대박. 오, 이거 점점 좁아지는데 이거. 일단 아까 여기 틈새가 있었어요. 틈새. 올라가야 돼. 야, 아까 닭다리 하나 먹고 살았다. 겨우 쿨타임 0.2초. 마법지 방금. 오, 아, 이 꽃들이 따라오네 조금씩. 근데 몹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 많이 잡아가지고. 어, 5분 넘었습니다. 어, 물약이다 물약. 닭다리 뜯고 만피 조금 빠지는데 거의 만피. 사마구 나왔죠? 풍경책 데미지. 오, 레벨업. 공격 속도 30% 증가. 데미지 10% 증가. 시금치. 뽀빠인가요? 자, 성능치 빨라졌어. 오. 자, 일단은. 약간 이상하게 생긴 몹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좀비도 아니고 뭐지? 생전 처음 보는 몬스터들이. 자, 일단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6분째. 오, 좋아. 관통 데미지입니다. 관통 데미지. 성경책이 다 관통하죠 지금. 와, 얘들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갑자기. 아, 발컨인데 큰일났네. 자, 몹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보석이 색깔이 바뀐 게 있네요 조금. 초록색 보석도 있고. 우와, 상자 저기 있는데. 안돼. 튀어. 이건 튀어야 돼 이건. 와, 몹들끼리 밀어버리네. 우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물상자를 먹고 여기 엔터 치면 많이 주나? 똑같겠죠? 99? 97. 그리고 마법지팡이 맞죠? 투사치 한 개 더 증가하고 한 개 더
오 뭐야 대박 대박 대박인가 보다. 펜트 치면 더 많이 주겠지? 아닌가? 제발 100원 넘어라. 오 111원 아이템 3개. 이거는 성수. 성수. 자 오케이. 오 자 레벨업. 오 좋아. 데미지가 10% 증가한다. 좋아요. 데미지 10% 증가. 지금 데미지 수치가 조금 많이 올라갔죠? 아까 다 10, 15, 10 이랬는데 지금 20까지 뜹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오 밑에 오는 밑에 오는 밑에. 와 미치겠네. 잠깐만 계속 하게 되네. 7분 넘었습니다. 7분. 자, 물약은 지금 피가 많이 아깝기 때문에 좀 아끼겠습니다. 안 먹고. 자 일단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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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히면 큰일 나요. 여기 몹들은 뚫고 들어옵니다. 장애물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주인공은 못 들어가는데 몹들은 다 뚫고 들어오네. 자 일단은 아이스볼트 같은 게 3개씩 나가고. 오우씨 튀어. 자 색깔 보석 색깔 바뀐 거 보시죠. 청록색 요건 많이 줬나봐요. 자 일단 게임없이 많이 묶고 레벨업 레벨업 좋아. 최대 체력 아 검은 심장 최대 체력이 10 증가한다. 보호막 생성 공격력 5% 증가. 하 이제 방어 쪽으로 가야 되나. 보호막 좋아요. 보호막 캐릭터 주변에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단은 최대한 보석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고. 자, 이거 먹고 튀웁시다. 야 성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3개씩 던지고 있는데 범위 공격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수가. 오 모인다. 클렀다. 돌고 이건 돌아야겠죠 이렇게. 야 이 새로운 몹스 생겼습니다. 박쥐가 좀 큰 애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레벨업을 한 번 더 시켜가지고 지금 몹을 제가 1200마리 잡았네요. 와우 레벨업. 전체 공격력 10% 공격력 10% 전체 공격력 10% 합시다. 전체 다 증가하게 모든 공격이 다 10%가 증가된 거죠. 뭐야 이거 박쥐야 뭐야 이거 악마야. 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9분 30초 넘어갔고요. 물량 뭐 먹고 실드가 살린 것 같아요. 실드가. 자 일단은 빨리 이 보석을 빨리 먹어서. 와 빨리 먹어가지고 일단은 요번 지금 영상은 일단 요거 한번 죽으면은 버틸 때까지 버티고 그죠? 지금 영상이 벌써 20분 가까이 됐습니다. 으아 큰일났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길이 여기 또 생겼죠? 여기 항상 길이 생깁니다. 으아 됐어. 실드가 살렸어요. 실드가 뱅글뱅글 돌면서 목돌 잡아줍시다. 뱅글뱅글. 근데 이 게임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나름 있습니다. 이게 몹들이 갑자기 모이면은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이 닿을 듯 말 듯한 요 그 미묘한 그 간격을 굉장히 좀 잘 노린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마음 편하게 게임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자 열기 뭐야. 오 이거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노란색으로 엄청 뜨는데 맞죠? 오 아까보다 돈 더 많이 줘. 오 뭐야 이거 뭐야? 유니크 아이템이야? 대박인데? 공격력 5 증가. 또 다음 건 어떻게 보지? 아 이렇게 뜨는구나. 마법 지방에 얻었죠? 또 성수 레벨 5까지 올라갔고 또 당금 또 올라갔고 또 뭐야
월계수 쿨타임 0.5 쉴드 무조 시간 증가. 오. 와, 이거 대박인데? 자, 레벨업 할 때가 됐죠, 지금. 레벨 13입니다. 자, 레벨업, 레벨업. 단검 1개 증가. 채찍 5증가. 범위 10% 채찍 합시다, 채찍. 와, 미쳤네. 이거 어떻게 뚫냐? 잠깐만. 잠깐만. 위로 가야겠다, 위로. 오, 살았다. 와, 갑자기 이렇게 오냐? 이게 도트라서 망정이지. 이거 도트 안 했으면 보석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이거 한번 버텨볼까? 가만히 있어봐. 안 돼, 아니야. 가만히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오, 쉴드가 되게 잘 버티네. 와, 이거는 뭐, 완전 지옥? 지옥 아닌가요, 지옥? 지금 마법 미사일이 쿨타임이 엄청 짧아진 것 같아요. 빨리 쏩니다, 마법 미사일이. 오, 막 뚫고 가, 막 뚫고 가. 대박. 그죠? 앞으로 막 뚫고 갑니다. 초사체가 앞으로 막 쏘니까. 오, 레벨업. 단검. 초사체, 오, 성수 하나 더. 와, 성수 몇개 뿌리냐, 이거? 성수가 지금 엄청 날라가요. 대박이야, 대박. 성수가 지금 뭐한 5개씩 바닥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돈도 있죠, 돈. 돈 있고. 자, 12분 됐습니다, 지금. 왜안 죽고 아직도 버티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와, 늑대인간 나왔어. 자. 아까 그 많던 그 해고 빠가지던 타지 같지? 와, 늑대인간 엄청 맷집 좋네. 자, 보물상자. 여기. 아, 이번엔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자, 돈도 50원, 60원.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마법의 지팡이. 마법 지팡이 레벨업. 한개더 증가, 마법 증가. 투사치 한개더 증가. 경험치 빨간색 먹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 이건 생존이 이제 목표니까. 엄청 돌고 돌면서 경험치 먹고 레벨업 시키고 보물상자 먹고 그죠?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12분. 와! 와! 미쳤나 이게. 와, 이제 유령이 막 오네.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느낌이.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네. 자, 13분 19초 나가긴. 자, 업적 달성했고요. 20개 물체 파괴. 성경 레벨 4. 팔 보호구. 성수 레벨 4. 촛대. 여섯 종류 무기 보유. 왕관 레벨 10 달성. 해금 날개. 해금 하얀 비둘기. 이게 해금이 스킬인가 봐요, 스킬. 불의 지팡이, 이런 게. 원래 없었거든요? 팔 보호구. 와, 엄청 해금 많이 됐네. 업적 엄청 달성. 레벨 4. 빈책. 한 게임에 6종류 무기 보유 가능. 레벨 10 달성. 왕관. 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면서 보여주는 거네. 자, 일단은 채찍. 레벨 4까지 올렸고, 당금 2, 성수 6인데, 이 성수가 데미지를 엄청 많이 줬어요. 딜량이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이게 성수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뭐, 단검에 비해갖고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지팡이보다 2배 이상 이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죠? 일단 범위 공격이라서, 이 성수를 많이 올리는 거를 일단 추천해드립니다. 이 게임 많이 하시게 되면. 지금 상자는 이제 골드 상자 하나 먹어줄까? 그렇고, 이제 메인 화면 가볼게요. 이제 돈이 700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누르면 힘 레벨당 5% 갑옷 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조금씩 속도, 초사체 속도, 범위, 쿨다운, 지속, 초사체, 이동 속도. 이동 속도 좋다. 이동 속도 좋고 획득 범위도 좋은 것 같아요. 행운은 뭘, 아, 행운이 그건가 봐요. 그 상자 먹으면은 좋은 거 먹을 확률.
성장, 경험치 획득. 아, 이것도 좋은데? 근데 900원이에요, 이거는. 탐욕, 골드 획득량.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부활. 골드 획득량이 좀 좋지 않나? 이걸 하면 이걸 빨리 먹으니까 빨리 이걸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거 한개 올리고. 아, 이속도 좀 끌리긴 하는데, 저는 이걸 먼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만땅을. 그래서 골드를 많이 먹고, 이거를 많이 올린 다음에 하는 게, 이게 좀, 뭔가, 플레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뭐 잠깐 한것 같은데 25분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제가 또,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시작해서 한번 플레이한 걸또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